라이션! 안녕하세요, 원어프의 효진! 이션입니다. 저희가 마리클레르 9월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사진 멋지게 찍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찾아봐주세요! 안녕! 저부터 할까? 근데 이거 괜찮을까?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는 고민하지 말고! 잠깐만. 그냥 한 번에 원, 투, 쓰리!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야 진짜 크다! 뭐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데? 갑니다. 자,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홍삼 먹기. 홍삼을 먹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네. 홍삼은 빈속에 먹어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항상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홍삼을 마십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서 바로 물을 마셨어요. 아, 물?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요즘 계속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활동하면서 서로 가장 힘이 되었을 때는? 전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제 힘들고 그럴 때 뭔가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라이촌 할 때 이제 그 힘들어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뭔가 그 라이촌을 외치면은 텐션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때 가장 또 그런 이제 리더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구호를 외칠 때 먼저 하자고 얘기해 주거든요, 효진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가장 힘이 됩니다. 저도 진짜 일단 저 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지만 또 서로 가장 힘이 되었을 때는 밥을 먹을 때. 아. 서로의 음식을 챙겨주고. 맞아요. 같이 아주 야무지게 먹었을 때 또 힘이 됩니다. 사실 먹는 게 최고죠. 그쵸. 여기 한번 갈게요. 귀 막으세요. 눈도 깜짝 안 해. 사진 있어? 오늘 오픈 노래 중 욕심나는 서로의 파트를 불러주세요. 저는 욕심나는 게 있어요. 그 이번에 스피노프 앨범에 선인장이라는 수록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효진이 파트가 1절 후렴이잖아요. 그 파트가 가장 탐이 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다만 하나만, 딱 하나만. 이 파트가 가장 탐이 납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곡은 아니지만요. 1집 데뷔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 중에 If We Dream의 브릿지 파트가 있어요. 많이들 틀렸죠. 그 파트가 진짜 제일 잘 어울려서 가져가긴 했는데 저도 많이 탐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짧게 불러볼게요. 요즘 잠이 좀 는 것 같아요. 오! 네, 여기입니다. 카피를 정확히 하셨네. 똑같이 했어요. 탐나서 연습했습니다. 네. 다른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우리 원앤오프 멤버들 진짜 요즘 또 활동하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이번 활동 되게 오랜만에 오랜 기간 또 준비해서 나온 앨범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우리 정말 달려보자. 화이팅! 요 멤버들아 이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고 지친 일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더 돈독해져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번 활동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보자. 화이팅!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여기 있네. 팬들이 두 사람이 붙여진 애칭 납복사대. 누가 납복이고 누가 사대인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납복이에요. 그리고 현이가 사대. 근데 납복이 납작복숭인가?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사대는 뭐야? 사과대추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 애칭을 표지분들께서 많이 써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납복사대가 저는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뭔가 그럴싸하다. 뭔가
친한 친구들에게 쓰이는 사자성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 그냥 뭐 검색은 안 해봤어요. 그냥 그건 줄 알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 언제 알았어? 나 진짜 최근에 알았어. 납복사에서 하시길래 그렇게 알았는데 쳐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납복사대가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한 거야? 어 뭐야? 근데 계속 이제 뭔가 팬들이 퓨즈분들께서 하는 얘기를 좀 참고해보니까 납작복숭아랑 사과대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신기했습니다. 어떤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저희가 LA에서 그때 내가 핑크색 머리를 하고 최희 너가 약간 주황색 주황머리 했을 때 그래서 복숭아 그리고 사과대추 그래서 색이 약간 그래서 사진을 보고 납복사대라고 납복사대 와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애칭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퓨즈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퓨즈들이 지어줬으니까 좋네요. 서로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리메이크 할 노래는? 저는 션이한테 박효신 선배님의 숨이라는 곡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션이가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듣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가지고 추천을 해봤습니다. 좋네요. 사실 저희 둘이가 같은 온팀이지만 음악적인 취향이 완전 반대예요. 발라드 약간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하고 저는 약간 힙합 뭔가 이렇게 그런 R&B를 좋아해서 이게 참 뭔가 그 성향이 취향이 다르죠. 그런데 박효신 선배님의 숨 나중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크러쉬 선배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굉장히 눈이 마주치는 알아요? 순간 아니요 맞아요. 나중에 한번 리메이크 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좋습니다. 어디 갔지? 제대로 터졌다. 서로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바로 생각났어. 저는 창돌 별명이거든요. 저는 이게 있어요. 항상 이제 아침마다 효진아 밥 먹냐? 너도 먹을 거야?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서로 밥을 잘 챙겨줘요. 맞아요.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먹어야 삽니다. 알죠 이 말? 명언입니다. 진짜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더위 무더위에 정말 건강 잘 챙기시려면은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잘 먹어야 돼요. 진짜 건강하셔야죠. 그쵸. 두 사람이 함께 커버를 한다면 어떤 노래를 할까? 저 의견 있어요. 오케이. 뭐냐면 또 이제 효진이와 또 제가 또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음악적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게 있잖아요. 폴킴 선배님 노래를 그쵸. 약간 어쿠스틱한 노래 또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취향이 맞기 때문에 폴킴 선배님의 노래를 커버해보는 게 어떨까. 좋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폴킴 선배님 노래나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이제 크러쉬 선배님이랑 자이언티 선배님이 같이 부른 노래 중에 잔잔한 노래 어떻게 지내 이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그냥도 그러니까 이런 잔잔한 노래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식스 선배님도 저희가 굉장히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데이식스 선배님도 그런 노래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맞는 음악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